자, 같이 해보자. 자, 우리 자 복습 상학 다시 한번 해보자. 제발 수업 듣는다고만 해서 너부터 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체화를 하셔야 돼. 체화. 바로 톡 튀어나와서, 톡 물어서 톡 튀어나와야 돼. 자,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게, 자, 여러분들 보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시하고 싶은 사람 표시하세요. 자, 시간과 시제의 개념이 있었다 그랬어, 얘들아. 시간과 시제랑 같다 달라. 다르다 그랬어. 같은 범위에서 다르다 그랬어. 시간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과거. 인지 개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마리가 있는데, 이 세 마리가 있는데, 시제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니, 얘들아? 뭐라 그랬어? 그렇지, 동사에 뭐야? 이거 바로 튀어나와야 돼, 지금. 내가 봐봐, 안 보고 지금 막 하잖아, 얘들아. 이래 해야 된다고, 지금, 공부를. 자, 동사에 생긴 모양입니다, 얘들아. 됐나? 모양이야. 자, 가정 부분 거짓말 친다고 그랬어. 현재일이면 내가 얘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과거 시제 모양으로 밀린다고 그랬죠. 자, 과거 시제, 아, 과거 시간입니다. 이것도 시제 밀려가지고 had, pp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제 1부 후퇴 법칙이다. 이 법칙은 if 가정법, IBC 가정법에 다 적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니? 됐어. 자, 그래서 볼게. 자, 여러분 일단은 조건절인데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내가 시제 모양을 이걸로 빙구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총성을 해볼게요. 자, 생겨먹은 형태가 과거 동사 모양입니다. 시제가 과거 동사 모양입니다. 시간 언제야? 현재.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얘들아. 알았어?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왔으면 돼, 안 돼? 돼요. 나왔으면 돼. 시간 현재라고요, 얘들아. 나왔어도 돼. 알았어? 자, 그래서 if I were to turn, 내가 키가 크다면 I would join the basketball club. 내가 농구클럽에 가입할 텐데 라고 나와있어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시간은 언제야? 현재. 또 함정, 내가 뒤에서 가정법에서 내가 했는데 얘들아, if 가정법입니다. 얘들아, 맞지? 얘는요, 위치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뒤로 가면 돼요, 안 돼? 얘가 이 저쪽 가면 돼요, 안 돼? 돼! 돼! 조심해! 가정법에서 누구들한테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 시대들의 모양의 일치를 물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니? 내 사실 마이크 상관 마이크 사고 마이크 사서 켜서 딱 들어가라 그러니까 실장님 옆에 박스님이 막았어. 받지 말래. 안 돼? 알았어. 야, 그게 강사의 미덕이야. 응? 자, 끊어보자. 자, 그 다음에 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던 게 시제가 had, pp 모양이다. 시제가 동사 생긴 모양이 had, pp 모양이다. 우쿠슈마 다음에 had, pp 모양이다. 여기 원래 우쿠슈마 다음에 had, pp가 들어갔는데 조동사는 젠장 강력한 규칙으로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had, pp를 쓴다. 다들 기억나니? 기억나? 좋아. 이래 써가지고 시제가 had, pp, 시간은 언제? 과거. 튀어나와야 돼 지금 이거. 알았지? 부끄러우면 입으로라도 옹알옹알 하면서 해주세요, 얘들아. 알았지? 자, 그래서 생겨먹은 시제 모양이 과거 완료 모양입니다. 시간은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입니다. 너희들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됐나?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래 나오는데 얘네들 시제가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 물어본다고요, 학교에서. 됐니? 자, 그 다음에 내 지금 월수금반 애들한테 들어봤는데 얘들아, 학교쌤이 혼합가정법이라는 말 언급조차도 안 했나요? 사년 안 언급했어 혹시 이거? 네 학교에서 혹시 자리? 이 새끼야! 학교에서 열심히 들어, 알았지?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혼합가정법이라는 말 언급했어요? 안 했어? 어? 우리 성환아 혹시 들어봤어? 몰라? 너희는? 그래, 그랬어. 어! 잠깐! 얘들아, 월수금의 한 명이 지금 학교에서 너도 프린트 나오잖아. 프린트랑 교과서 나가는 거 있잖아, 필기한 거. 왠지 학생님이 나가는 거 있지?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줄 사람. 자, 다 보내는 거 완료될 시 치킨 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네. 제대로, 아 잠깐만, 수업 때 똑바로 필기할 수 있어? 네. 확실해? 여태까지 한번 보낼 수 있어? 네. 안 될 것 같아요. 은성이?
받자마자 즉시 보내고 필기 다 완료하고 보내고. 알바야, 너 이거 시험 싶어? 준이 하려 갈래? 안 그럴 줄 알고 월수금이나 한번 매수해 놨죠. 넣을래? 자, 얘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명을 내가 매수를 해놨어요. 남은 친구들도 보내주면 보내라잉. 보내 얘들아, 알았지? 학교에서 받자마자 보내고 필기 다 하고 보내고 얘들아, 알았지? 그냥 너나 할 것이 나한테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야, 뭐 혹시 외부집은 아직 안 나갔죠? 육가 들어갔냐? 이제 들어갔어? 뭐 벌써 과일을 해가지고 그 들어갔어? 아니 안 들어갔나? 들어갔구나. 오케이. 자, 그럼 혼합과정부터 여러분 일단 개념은 알고 있죠. 어. 앞에가 헤드피피 모양이 나는데 시간은 과거예요. 시간은 과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양은 현재로 지금 쓰는 게 혼합과정법이죠. 내가 옛날에 공부 열심히 했었으면 나 지금 점수 좋을 텐데 라고 지금 이래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근데 학교쌤이 내가 지금 월수금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안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혼합과정법 그냥 이따가 있구나 하고 넘기세요. 그래서 학교쌤 입장에서는 혼합과정법이 애들이 시비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문맥상에 뭐 하나로 통일시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작년에도 그렇게 나왔어잉? 그러니까 똘똘한 애들이 거기에서 정답이 가르게끔 나오면은 선생님 이거 혼합과정법 아닌가요? 이렇게 막 따지거든 얘들아. 그래서 학교쌤이 그래서 막기 위해서 문맥을 집어넣어요. 됐니? 자, 그 다음 볼게잉. 자, 우리 질서법 여러분, 이거 가사법을 질서법으로 바꾼다.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내가 봤는데, 지금 봤는데. 자, 여러분 질서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얘들아 맞니? 가사법은요, 우리가 지금 이거 거짓말은 시제 일부 후퇴 법칙 일어난다 그랬는데, 얘네들 바꿀 때 작년 한 5년 전에 너희들 가사법 상가 부분에 대해서 겁나 어렵게 나왔어. 얘네 이렇게 바꿔서 냈었어 얘들아, 맞지? 자, 그래서 1번 if를 뭘로 바꾼다? as로 바꾼다. 2번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이래 바꾼다. 3번 뭐였지? 시제 조심. 시제가 밀리는 거 조심하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수업 때 첫 번째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한번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거. 자, if I were a bird, 내가 지금 새라면 I could fly to you. 나 너한테 날아갈 텐데 라고 나와 있어. 자, 일단은 첫 번째 1번 if를 뭘로 바꾼다? as로 바꾼다. 됐나? 됐어. 다시 한번 쓰기 넣어라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보니까 긍정이고 긍정이네요. 내가 새라면 나 새야 아니야? 아니잖아. 거짓말 치고 있네. 그래서 자, 여기 부정으로 바꿔주시고요. 부정으로 똑같이 바꿔주시고요. 됐나? 자, 시제가 가정법은 하나씩 쳐 밀렸습니다. 맞지? 그러면 얘 원래 시간 언제예요? 원래 시간. 과거라고? 그렇지, 현재라고. 그렇지, 현재. 그래서 M을 써야 된다고. 자, 얘도 똑같이 볼게. Could fly. 시제가 밀렸어서 과거 형태 모양입니다. 시간 원래 언제예요? 현재. 그래서 can't를 써야 됩니다. 됐니? 됐어. 다시 한번 볼게. 선생님이랑 들을 때는 편해요. 한 줄은 누구든지 해봤을 때, 이렇게 막혀야 된다고요. 막혀야 된다고 말이지. 막힌다고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얘들아. 알았지?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얘들아. 내가 보시면 가정법에서 could, should만 하면 동사원형이라고 했죠 얘들아. 여기서 뜻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요 could, should, might입니다 얘들아. could, should, might가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뜻을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저거 쳤다고 갑자기 왜 물어봅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기 힌트 한번 볼게. 아까 전에 지금 이거 보니까 얘들 이것도 물어봤어요. 이것도 상위권 작년에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 실상으로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상위권 애들도 놓치는 것들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이번에 거의 잡초 탈 거거든. 근데 이번엔 지도 개빨리 나오고요. 계속 니네 학교 스타일로 계속 문제풀이 개돌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해서 시험 나간 거에 대해서 문제풀이 할 때 니네 학교 접근법을 계속 덤빌 거라고. 니네 학교 어렵게 나오는 변태 같은 걸로. 또 집에 못 가겠네요. 네, 이번에 잡초 탈 거거든 얘들아.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지금 소개팅까지 다 미루고 있잖아. 열심히 하자고 얘들아. 아이씨 뭘 못 봤어 이씨. 야, 내 이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올라온대거든요? 그냥 모든 수업을 다 들어요. 모든 반 애들을 올라온대.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그게 있어. 고등부만 한 선생님 있고 중등부만 한 선생님 있는데 선생님이 좀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예비 중일이 있는데 걔네들이 학교 쌤한테 가가지고 내 프로필 사진 보여서 우리 시우 쌤이에요. 한번 소개 받아볼래 이러고 있어요. 살짝 기대하고 있어.
자, 얘들은 좀 많이 끊겼는데. 얘들아, 볼게요. 자, 여러분, 얘도 지금 똑같이 변하는 거 볼게요. 이거 하나 볼게. 자, 헤드피피 들어가 있네. 헤드피피 들어가 있어. if 들어가 있어. 어, 가정법이네. 가정법이네. 근데 헤드피피네. 시제가 헤드피피네. 시가 언제야? 과거네요. 과거네요. 자, 그래서 야를 똑같이 바꾸는 거야. 1번, 1번, s로 바꿨어요. 여기까지 쉬워. 어? 보니까 긍정이네. 얘도 보니, 얘는 부정이네. 자, 보니까, 그래서 야를 부정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긍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제 조심해서 여기서 막힐 건데, 시제 조심해서 had, pp가 들어있어. 원래 시간은 언제라고? 과거. 맞지? 여러분, s로 쓰는 거 야는 가정법이 아닙니다. 알았어. 가정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오늘 하 페피가 지금 1에 티어 나와 있어, 얘들아. 아까 전에 뜻이 있는 거는 could, should, might, might라고 그랬죠. 야, 모두는 뜻이 없어요.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쓰는 거야, 지금. 알았지? 그래서 돌릴 때 오늘을 삭제해버리고 매일 쓰면 됩니다. 보니까, 어? 시체가 head pp가 들어간 거네. 시간 언제야? 시간 언제야? 과거, 그렇지. 과거, 그래서 매일. 됐나? 성환아, 이거 좀 이해됐어, 이거. 메커니즘. 다시 한번 해봐요, 이거. 자, 그 다음 볼게. 자, IBC 가정법이나 SF 가정법이나 여러분 가정법은 다 구라를 치기 때문에 전부 다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월 맞습니다. 월. 아니에요, 선생님. 회화체, 아, 뭐지, 저기, 뭐 팝송에서 나오고 워스 쓰는 거 봤는데요. 얘들아, 넌 팝송 회화체고요. 니네 학교에서 쓰는 거 규범 문법이고요. 규범 문법상, 딱딱한 그 문법상에서는 월 쓰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얘도 똑같이 어? 선생님 과거 동사 모양입니다. 시간 언제? 현재. 그래서 IBC 가정법 쓸 때 뭐뭐 하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는 현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ad pp 시제가 had pp입니다. 시간 언제야? 과거. 그래서 열심히 했다면 좋을 텐데 과거 모양으로 쓰는 거죠. 됐나? 이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 자,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입니다. 똑같아요. 과거 동사 모양입니다. 시간은 뭐야? 현재. 마치 뭐뭐처럼 뭐뭐하다. 자, 그 다음에 as if 들어가 have pp 나서 시제가 have pp네 시간은 과거 뭐뭐 했던 것처럼 뭐뭐하다. 됐니? 됐어. 이 기본 개념을 알아야지 뒤에 문제를 풀든 말든 고착지를 파든 말든 다 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암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너희들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가정법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어서 좀 소름 돋았는데 어떤 애가 고2에서 제일 거의 다 틀린 문제를 맞아왔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모의고사야, 모의고사.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에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맞췄냐 하니까 선생님 얘가 가정법이 썼다는 얘기는요. 얘에 대한 사실이 반대이기 때문에 난 그걸 가지고 추론했어요. 네. 독해를 가지고 추론해야 돼. 지금 무슨 소리냐면 If he had the book, 만약 그가 책을 갖고 있으면 He would let us know about the fact.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끔 해줄 텐데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얘가 이 모의고사에서 얘가 이 글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아, 그가 책이 없어요 라는 거를 난 추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사실 하나 더 주는 거야, 얘들아. 가정법을 준다는 얘기네,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잘했고 여기에서 얘들아, 이 부분에서 이거 애들 가정법 할 때 항상 애들 이 부분에 친 질질거리면서 선생님 가정법이요.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시제를 봐, 뒤에 보니까 뭐 나와있어? 왜 나와있잖아, 왜? 종사 과거가 안 나와있잖아. 맞지? 있었어요. 얘는 가정법이에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입니다. 얘가 늦으면 우리는 그녀 없이 나갈 거야 라고 했어. 얘는 일어날 확률이 0%예요.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뒤에 있는 거 잘 봐라잉. 됐어. 자, 여기서 제가 좀 모르겠다 질문. 내 그냥 다 돌아가면서 천석한 것 같은데.
일단은 could가 진짜 can의 과거가 있어요. can의 과거. I can do it 하는 건 I could do it. 나 할 수 있었어 라는 can의 과거도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상현아 여기서 쓴 거는요 can의 과거를 쓴 거 맞습니다. 이 직설법에서는. 알았지? 자 그럼 볼게. 두 번째로는요 공손한 표현이 있어요. 공손한 표현이 있어요. 이 공손한 표현을 쓰는 게 지금 얘는 밀려 쓰는 거야. 무슨 말이 났어? 얘가 밀려 쓰는 거예요. 얘가 보통은 현재를 나타냅니다. 보통. 밀려 쓰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얘는 첫 번째 캐내 과거 얘기를 쓰는 거야. 이러면 좀 이해됐어. 좋아. 근데 저 어감은 너무 어려워서 저까지는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법적으로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저거 불러드린다고요. 자 그럼 여기는 넘겨도 괜찮죠? 자 그럼 비안 볼게. 자 여기에서 아마 너희들 맞았나 이거? 자 볼게. 자 지금 가정법 하는 거 제발 버리세요 누나. 자 우리 가정법에서 아마 내 작년에도 지금 1학기 기인하고서 이 개념이 모의고사에서 튀어나왔었거든요. 미리 그냥 교육해줄게요 이거. 나왔었고 이걸 가지고 잠깐 쳤었습니다. 작년에도. 자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얘가 지금 B로 바꿔야 된대. 맞지? 쟤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참고로 선생님이 그 자료 준 거에서 거기에 있었어요 얘들아. 있긴 있어. 오우씨 뭐야? 은서 뭐야? 그렇지 당했어 얘들아 볼게. 야 지금 여기서는 좀 똑바로 적어라. 똑바로 적어라. 자 일단 그거 보세요. National Weather Service Advice 나 있어. 자 우리 국립 기상대가요 Advice 권고했다 충고했다라고 나와있어요 얘들아. 맞지? 뭘 충고했어요? 자 여행객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고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자 For extended delays 라고 나와있어요. 자 길어진 연착 비행기 연착하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블리자드 컨디션 눈부러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고 나와있으면 되더라. 맞지?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 해야 한다라는 게 들어가네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뭐가 생략되냐면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should는 여러분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는 강력한 규칙이 있는데 뒤에 뭐 쓰여 동사? 원형. 그래서 얘는 뭘로 바꿔야 돼? b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합시다. 개념 적어줄게. 자 적어봐. 근데 적어놔. 주장. 참고로 그 업버크 거기에 있었어요. 그 유인물 있었어.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동사가 나와서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주어 다음에 동사 요 세 마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요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 이 대절은 접속사 대신인가 얘들아 알았지? 영작이랑 콜라보해서 보내주세요 얘들아. 접속사 대신 얘들아. 접속사 대신 나왔을 때 야 지금 두 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래 나옵니다. 됐니? 자 나올 때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저게 뭔데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동사들은 보통 insist 자 그 다음에 명령 order 그 다음에 demand, advice, suggest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suggest는 시사하다 보여주다의 뜻이 아닌 제안하다의 뜻일 때야. 알았지? 알았어. 자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절에 보통은 자 대전의 내용 안에 당위성이 들어갈 때 당위성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갈 때 should가 생략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생략하죠? 왜 생략하죠? 왜? 어제 얘네 때문에 생략되는 것 같고 그냥 뭐? 아.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 봐. 생략하는 이유가요. 얘네가 해야 한다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귀찮아서 생략한 겁니다. 시우쌤이 주장했어요. 너부터 공부해야 한다고요. 시우쌤이 명령했어요. 공부해야 한다고요. 시우쌤이 요구했어요. 공부해야 한다고요. 시우쌤이 권고했어요. 공부해야 한다고요. 시우쌤이 제안했어요. 공부해야 한다고요.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죠. 그래서 귀찮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하도 많이 쓰니까 개수는 거야. 너무 귀찮아. 여러분 대도 똑같잖아. 맨날 목조가 자리에 있는 대도 그냥 생각하잖아. 귀찮아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 똑같아. 이 뜻이 당연히 콜라보잖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알고 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성이 들어가야 될 때만 이거예요. 고3 때 이거 한번 나왔어요. 어떤 문제로. 얘들 그래서 1번은 이거 이 개념만 가지고 돕니다. 다 틀렸을 때 해석을 하고. 앞에 인시스트 보고 시침 질질 하면서 하다가 틀렸어요. 자, 여러분 문제 볼게. 당위성이 들어갈 때면 슈도가 생략이야. 당위성이 들어갈 때면 슈도가 생략이야. 당위성이 없으면요. 당위성이 없으면요. 슈도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당위성이 없을 때는 주어남에 시제일치. 시제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동사 부분에 시제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이야? 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볼게.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예시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자, 너네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뒤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까지 다 들어갔어 지금 알았지?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잘 버텨가지고 막 다 원하는 대학 다 갔다가 칠게요. 자, 다 됐어. 다 돼가지고 너희들이 시우쌤 너무 고마워해서 시우쌤을 사랑하는 모임 줄여서 시사모를 만들었어. 시사모를 만들어서 갑자기 너희들이 우르르 찾아와. 여러분 이거 예시 이거랑 관련된 거야 얘들아. 예시 생각하는 거야. 우르르 찾아와가지고 시우쌤 그동안 너무 감사하시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시우쌤은 공짜 범인에 아싸 좋다 하면서 알아서 가서 먹을게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막 사줬어. 막 저기 빕스 가서 맛있는 거 사줬어. 막 처먹고 고맙다 얘들아. 그래 앞으로 3년 동안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들 잘 될 거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너희들 뭐 이제 좋은 데 가가지고 100만원씩 나한테 받쳐 이 지랄하고 이제 끝날라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상윤이가 근데 딱 계산하라고 하는데 상윤이가 날 잡아. 이 새끼 네가 어린데 계산해야지. 해야지. 이 상황이야 지금. 알았지? 이 상황이야. 자 그럼 볼게. 자 상윤이가 SST 자 제안했어요. 뭐지? 주장했어요. 뭐 해라고? 네. 미스터 쿠 구씨가 뭐 해야 된다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짧게 그냥 트리트로 하실게요. 트리트 잇. 네가 지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인시스트라는 과거를 썼어요. 맞지? 과거를 썼는데 젠장 여기에는 지금 왜 동사 올렸었죠? 그치? 뭐가 생겨돼 있어? 슈드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사 올렸어야 된다고요. 됐어? 따라올 수 있어? 지금 내가 문맥을 일부러 준 거야. 그래서 고등부는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돼. 됐니? 유진아 이해되고 있나? 당연히 해야 한다 이 뜻이라고. 야 네가 해야지. 이게 당연성이야. 그럼 이해됐어? 자 그거 한번 볼게. 자 그렇게 해서 시우쌤이 눈물을 먹을 거 계산했어요. 눈물을 먹고 계산했어. 하면서 계산했는데 그 다음날이 됐어. 갑자기 우리 유진이가 갑자기 기억이 없나. 야 그때 우리가 다 모여서 밥 먹었잖아. 시우쌤 그때 계산했었나? 계산했었나 이거예요. 그때 상윤이가 야 계산했었잖아 라고 주장하셨죠. 여러분 이때는 당위성이에요 아니에요? 했었잖아 라는 시제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볼게. 눈치 빠른 친구들 내가 의도적으로 과거 쓴 걸 알 겁니다. 상윤이가 주장했을지 이제 유진이랑 싸우고 나서 싸운 건 아니고 유진이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상황이야. 알았지? Insisted 주장했어요. 네. 미스터 쿠 구씨가 이게 뭐 써야 될까요? 아까 두 번째 상황에서 유진이랑 상윤이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써야 될까? 네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들아 과거잖아. 상윤이가 주장한 게 먼저예요. 구씨가 계산한 게 먼저예요. 계산한 게 먼저네. 과거보다 더 이제 나타내야 되네. 뭐 써야 돼? 네 그래서 bad treat. 참고로 이거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도 나왔어요. 수능에서도 비틀어서 애들이 첫 번째가 너무 잘 알아요. 비틀어서 이걸로 냈거든요. 애들 다 틀려왔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제발 해석을 하면서 보세요.
문맥을 보면서 어 당선이 내용이네 슈드가 생겼습니다. 당선이 내용이 아니네 슈드가 생겼던 게 아닙니다. 시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성환아 이해됐어? 좋아. 왜 저거라? 이거 누가 학교 작년에 나왔다. 오늘 시간 쉬는 시간 없이 갑니다. 아, 그 작품만 눈 털 것 같아. 아, 어떻게 가려고? 여러분 됐어,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얘네, 이제 이해가 되죠? 얘네가 지금 공부한 게, 자,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상을 해보니까 해야 한다가 들어갔네. 당위성이네. 실루가 생겼어서 비를 써야 된다. 했니?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보시면은, 여러분, 제발, 가정법 문제 나왔을 때 시제 일치하는 걸 제발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시제 일치하는 거. 두 번째는 보니까, have 50가 나와있어. 시간이. 아, have pp, 시간이 과거입니다. 똑같이 맞춰야 돼서, 뭘로 바꿔야 돼? have pp로 바꿔야 된다. 됐니?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니까, if 나와있고, 밑줄 내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would have pp가 들어가 있어. 시간 언제야? 아, 또. 얘도 똑같이 과거로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hadn't, hasn't로 바꿔줘야겠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어디 보자. 자 hot and cold are the two main words that we use to describe how we perceive temperatu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어 동사 1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DM인 것 같네요. 그럼 물어볼게. 이 대수 무슨 뜻이에요? 이 대수 무슨 뜻이야? 그렇지 얘들아 뒤에 목적 없잖아요. 관계되면서 맞지? 자 얘들아 근데 나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 일반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그 다음에 속담, 격언일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이걸 외워야 돼요. 우리나라 말도 현재 써요 안 써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네 벌레를 잡는다. 우리도 현재 쓰는데요. 우리 몇 대에서 그렇죠? 백도에서 끌 는다 현재 쓰면 돼요. 얘들아 현재 시제 잘 적어놔. 현재 시제는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항상 늘 장기간의 느낌이에요. 항상 늘 장기간의 느낌이에요. 얘들아 느낌 이런 걸 보고 상이라고 해요. 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제의 느낌은요 항상 늘 장기간의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 얘기하는 것도 항상 늘 장기간의 느낌이니까 현재 시제 쓰는 거라고 얘들아. 우리가 습관에도 현재 쓰죠. 니 습관 지금 뭐 있어? 내 7시에 일어나요. 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났죠. 지금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볼게.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이렇게 했어. 자,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서요. Groups of scholars, blind people, and or police. 가 나와있어. Insist가 나와있습니다. Insist가 나와있어. 자, 요런 학자들, 맹인들, 경찰들이, 지금 경찰들 무리가 주장한 게요. 자, sound making function 이렇게 나 있어. 자, 우리 소리를 내는 기능인데요. is introduced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해석을 해볼까? 맞네. 진짜 그럼 여기 뭐가 생겨져 있는 거야? should가 생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뭘로 바꿔야 돼? 뒤로 바꿔야 돼. 해석하면서 물어놔요. 그래서 구문부서 하라고 한 겁니다. 제발 구문부서한테 이거 그림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을 위한 발판입니다. 얘네들은.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any question. 자, 없으면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지금 시간 몇 시야? 40분. 좋아. 아, 내 공부도 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기대해 봐. 얘들아, 이거 분산은 우리 저번에 배웠거든요. 분산은 배웠어요. 혹시나 분사 필요한 분들을 있을까봐 내가 영상을 남겨둘게. 그냥 이거 보고 복습만 해도 괜찮습니다. 얘들아 선택해라. 독해를 하고 싶어요. 독해를 하고 싶어. 문법 분사 아 뭐지? 도치랑 이때 강조구문 하고 싶어.
독해? 야, 그럼 독해 저거 일단 저거 먼저 하나 하자. 그러면 독해하는 게 낫겠다. 자, 우리 독구가 지난번에 16번 안 끝냈거든요. 독구감 배워보자. 독구감 1점. 3점이 다 안 났는데. 야, 잠깐만, 혹시 이거 있어요? 아, 잠깐만, 야. 3점 영어 16번 우리 안 끝냈었거든? 없는 사람. 성원 주러 가고 왔어. 그래, 지금 저거 저거니까. 독해 하나 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우리 16번 안 끝냈었거든. 자, 얘들아, 이 글을 보니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 나와 있어. 자, 여러분, 얘네들 나와 있으면 너희들은 뭘 먼저 읽어야 되냐면 야를 먼저 읽어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어? However 나왔네. However 나왔네. 여러분, however 나오면 야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은 뭐예요? 그냥 반대된다, 역접이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금방 풀립니다. 자, 볼게. 그래서 capacity. 아이씨, 이렇게 볼게. 자, capacity to produce. 자, pigment is inherited. 자, 이렇게 동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얘들아. 자, 우리 지금 뭐냐면은, 자, 능력인데요. 자, pigment 저게 뭔데? 이씨 나와있는데. 자, 색소라고 나와있네, 얘들아. 맞지? 자, 피부에, 자,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그 능력이 is inherited.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야? 유전이 된다라고 나와있죠. 오케이. 아, 얘가 유전이 되는구나. 야를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럼 뭔가 뒤집어지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 삽입을 할 때, 얘들아, 우리가 보면은 여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야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얘들은 잡고 휘둘러야 됩니다. 1, 2, 3, 4, 5번은 전부 다 의심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맞지?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뭘 얘기하는지 잡고 들어가라 그랬어. 이건 모의부든 모의고사 똑같아. 자, 첫 문장 읽고 나서,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 얘들아. 첫 문장 읽고 나서 너희들이 뭘 잡는지 먼저 잡는 걸 목표로 해라. 기억나지? 오케이. 자, attention 일어나 있어. 적응은, 자, involve change 일어나 있네. 자, 적응은 제가 변화를 수반한대요. 맞지? 어떤 변화를 수반하니까 in a population 이렇게 나 있어. 자, 우리 이러한 인구 혹은 개체들의 변화를 수반한대요. With a characteristic 이렇게 나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요. 맞지? 어떤 특성입니까?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알겠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지금 나아가는 그 전달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 개체권에서 변화를 포함합니다라고 나와있어.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얘랑 얘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있죠? 왜 있어요? 여러분, 왜를 잡아야 돼, 왜? 왜 같은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그렇지, 얘들아, 봐봐.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얘들아. 맞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보시면 is inherited라고 지금 나와있잖아. 유전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아, 얘네가 지금 가족 관리 하는 거라. 이걸 여기서 잡아야 돼, 얘들아. 됐어, 됐어. 그러면 자, adaptation 적응이라는 뜻입니다.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유전되는구나, 얘네서 막 잡아야 돼, 얘들아. 얘들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 지금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얘들아. 됐나?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딱 잡는 게, 자, 이 글의 소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잘 잡았네, 우리 생일 잘 잡았네. 자, 우리 적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적응. 자, 적응이 지금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특성.
특성을 있는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잡을게. 특성 있는 변화다 라고 난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뭐하는 거야? 얘는 지금 유전되고 뭐가 넘겨지는 겁니다. 이걸 잡았어야 돼 얘들아. 알았어? 됐니? 정확한 해석부터 잡아야 돼. 자, 준이 그 진이 됐나? 자, 그럼 볼게. 자, this is different from acclimation. 어? 이것, 이씨. 이것은 다릅니다. acclimation과 다른, 아니, acclimation과 다르다라고 했어. 자, 얘들아, 물어볼게. 너부터 문제 봤다. acclimation, 얘가 무슨 뜻인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 솔직히 알아, 몰라. 네, 알고 있었나? 뭐, 더 열심히 하면 돼. 자, 근데 얘들아,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럼 힌트를 줍니다. 단어 중에서 모르는 걸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너희들 고3 되면 무조건 모른다고 튀어나온다고 얘들아, 맞지?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 첫 번째, 주석을 준다. 두 번째, 문장 내서 풀어줍니다. 하이프 나왔어요. 이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았니? 자, 이게 지금 뭐냐면 An individual organism change in response to an altered environment 라 해서 변화된 환경에 지금 반응해서 누구의 변화? 개인의 변화예요. 개인의 변화. 자, 지금 나 그냥 acclimation이 뭔지 모르는 사람 들어가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하면 a acclim, acclim 할게요. 그냥 acclim가 지금 야는 뭐 하는 거래? 개 acclim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개인의 변화래. 개인의 변화래요. 뭐에 대비해서? 변화된 환경에 대비해서 개인의 변화래. 자, 근데 야들아, 여기서 지금 나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읽을,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논증을 할지 잘 보였어요. 앞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르다고 말했죠, 얘네들아. 다르다고 말했죠. 그럼 얘네 둘, adaptation이랑 acclimation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비교 혹은 대조. 알았어, 비교 대조. 그럼 얘랑 얘랑 좀 다른데 말.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봐, 여기서 봐. 얘는 개인의 변화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지금 보니까 individual change라고 나와 있어. 앞에서도 뭔가 변화인데요. 얘 앞에 있는 거는 누구의 변화예요? population 인구 개체 다수의 변화. 아, 얘는 개인의 변화고 위는 얘는 전달의 뜻은 얘는 다수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잡았어? 잡았니? 잡아볼게. 자, 풀. 자, 그러면 여기서 잡은 거를 얘네들은요, 내가 이 acclimation, 내가 먼저 모르겠는데, 얘네 지금 변수로 잡을게요. 나 지금 무슨 소리라고 하고 있다, 얘들아. 알았지?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는 거야, 지금. 자, 그럼 풀이 그 샘플이 나와서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얘는요, 풀이 그 얘가 지금 정답이 1번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은 뒤에 무슨 색깔이 나와야 돼요? 노란색이 나와야 돼? 파란색이 나와야 돼? 풀이 그 샘플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파란색이 있잖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파란색. For example은 여러분 예시가 나와 있으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논리 반응이 똑같습니다. 알았어? 해석을 해봐. 그래서 if you, 자,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네가 여름에 밖에서 싸돌아 다니면은요, you acclimate. 오이 젠장 똑같이 나와 있네. acclimate 똑같이 나와 있네. 너는요 acclimate 할 거래요. To the sunlight 들어 있어. 자, 그 햇빛에 네가 acclimate 할 거래요. 모른다고 치고 해볼게요. 자, 그게 뭐냐? Your skin will increase its concentration of dark pigments. To that protects from you from sun. 이렇게 했어. 너의 피부가 지금 증가할 거예요. 자, 우리 어두운 색소의 그 집중력을 이런 것들 증가시킬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 너를 태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네 혼자 변한 거죠. 개인 혼자 변한 거네. 맞지? 그래서 양은 뭐예요? 전부 다 파란색이네. 왜? 아까 전 여기 개인의 변화였잖아. 됐나? 다 파란색이네. 그러면 1번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야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잘 맞아요. 힌트는 for example 때문에 그렇다. 제발 연결사 이거 잘 보세요. 연결사 되면서 지시사 잘 보세요. 알았지? 됐나? 자, 그 다음 볼게. 자, this is a temporary change. 이게 일시적인 변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라. 얘는 개인의 지 혼자 변하는 거고 얘는 한 세대가 넓게 넓게 변하는 거고. And you want to pass the temporary change on to the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는데요. 자, 아까 전에 노란색은 적응은 미래 세대에게 전달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 디스가 가르치는 건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네, 그렇지, 파란색. 그래서 2번도 지금, 2번 자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파란색이 나왔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니? 자, 3번의 정답 보면은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가 population 에이씨 population 1에 지금 나있습니다. 맞지? All population living in a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s. population 이런 개체들 많다는 거. 다수네. 아까 전에 파란색 개인이었어. 다시 한번 볼까? 3번입니다. 다수를 얘기하잖아 얘들아. 해석도 한번 해볼게. 강렬한 환경에서 사는 이 경우에요. individual 개인이 아니라 얘들아 individual이다 하면 뭐부터 써야 되겠어? S. 제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어법이랑 독해를 한꺼번에 같이 받는다 얘들아. 다 공존하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 효율성을 위해서 나눠서 수업하는 것뿐이지. 자 individuals 아 선생님 개인들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개체분들이네요. 자 We have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s 라 있어. 자 우리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개인들은요 are more likely to thrive or survive 더 번성하고 살아났고요. 자 살아날 수 있는 뭐보다 than people with a poor ability to produce pigments 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좀 잘라보자. 자 얘네들이 더 성장하고 살아났는데요 어떤 사람들보다 그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이 지금 조금 없는 사람들보다요. And that trait because increasingly common in subsequent generation 나와있어요. 자 이후 세대에도 그러한 특성들이 이후 세대에 지금 흔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세대에요. 전달하는 거네. 그래서 이 전체 뭐예요? 아 해석을 해보니까 선생님 전부 다 이씨 전부 다 노란색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됐어. 지금 갑자기 바뀌었죠? 하나씩 줄줄줄 얘기하고 있다. 줄 노란색 얘기하고 있잖아. 노란색 얘기하고 있잖아. 나 전부 산 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 됐니?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읽고 나서 너희들은 독해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문제 풀 때 이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을 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명탐정 코난처럼 무슨 단서 같지? 이러면서 너희들이 다시 역추적 내려가는 거. 아 얘가 얘기구나. 제가 저 얘기. 됐나? 됐어. 자 그래서 If you look around, 네가 만약 주변 둘러보면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s of adaptation 이렇게 돼 있어. 자 너는요 adaptation 아까 적응이었어 얘들아. 이제 어차피 전부 다 찾았으니까 여러분 acclimation은 그냥 무슨 뜻이었어? 뭐라고? 어? 공파. 그렇지 여러분 acclimation 양은 무슨 뜻이야? 수능이었어 수능. 수능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아까 전에 뜻 모르고 전부 다 찾았어 얘들아. 맞지? 그렇게 보면 돼. 네가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너는요 수많은 어댑테이션에 대한 거 나올 거다. 노란색이 줄줄 나오고 있네 얘들아. 노란색 적응에 대한 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는 거. This distinctive long neck of giraffe. 자 엄청나게 특별하게 긴 이 긴 목을 갖고 있는 이 지라프를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은요 develop as an individuals as 나와 있네요. 또 여러 명이네 개체분들이네 맞지? That happened to have long necks had an advantage. 긴 목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어요. In feeding on the leaves of the tall trees. 큰 나무에 대해서요. 그래서 얘네들 전체가 변화해서 얘네들만 살아나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더 무슨 생기야? 다 전부 다 노란색을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있어. 됐나?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지? 자 오늘 수업 얘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얘들아 다음 시간에 올 때 잠깐만 독후가 다 놓고 하면 됩니다. 내신 대비 책상 준 거 있지 얘들아. 그거랑 모의고사 그 아 뭐지 3과 구문분석 된 거 있지. 그것만 갖고 오시면 돼. 다음 시간에 정기 단어 해 안 해? 안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내신 단어 3과 6과 둘 다 낼 거야 얘들아. 알았지? 그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 내가 유방력을 던져줄 거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